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저스틴 비버와 불과 0.5%로 초박빙 승부에 돌입하였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전 세계 유튜브 최다조의 톱 20에 오른 가수들의 순위를 긴급 보도하였는데요. 전 세계 유튜브 최다조회는 전 세계 모든 톱 가수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뮤직비디오와 댄스 동영상 등 모든 컨텐츠들의 조회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튜브 최다조회 순위에서 방탄소년단이 글자 그대로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에 따르면 9월 29일 현재 방탄소년단이 총 271억 뷰를 기록해서 전 세계 유튜브 최다조회 가수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저스틴 비버가 총 270억 뷰를 기록해서 전 세계 유튜브 최다조회 가수 2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불과 0.5%라는 근소한 차이로 저스틴 비버를 누르고 유튜브 최다조회 가수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과 저스틴 비버에 이어서 에드시런, 배드버니, 테일러 스위프트, 케이티 페리, 샤키라, 에미넴, 아리아나 그란데, 데디 양키, 마룬 5, 리안나, 더 위켄드, 블랙핑크 등이 전 세계 유튜브 최다조회 가수 톱 20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저스틴 비버, 에드시런, 배드버니 등 톱5에 오른 가수들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겠다는 소식에 전 세계 음악 팬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